여러분, 선생님과 올스예요. 살다 보면 저렇게 뒤통수 치는 인간들이 있어요. 뒤통수를 쳐요, 이렇게. 뒤통수를 쳐요. 네, 살다 보면 이렇게 뒷다리 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저렇게 뒷다리 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이렇게 물귀신 약선 쓰는 인간이 있어요. 같이 죽자고. 네. 살다 보면 이렇게 결정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서 항상 밝은데, 제가 LG전도 다니다가 사장이 되겠다고, CEO가 되겠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망했어요? 이렇게 안 받으신 걸 너무 잔인한 분이야. 남의 얘기라고 느껴. 꼴짝 망해봤습니다. 얼마나 정말. 그게 제가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네. 자살하려고 정말 진짜 정말 뛰어들려고 했어요. 근데 누구를 만났을까요? 황송한 박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심장이 어느 날 숨이 꼴딱 넘어가고 심장이 막 200번씩 뛰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심장이 이상이 있는 줄 알고 심장을 체크해봤더니 심장이 이상 없고 나중에는 정신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공황장애 아세요? 네, 그 공포에 그냥 네, 자기가 그냥 빠져가지고 해나질 못해. 심장이 200번씩 뛰고 막 가분숨을 몰아치고 그냥 노절을 하고 기절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인 황수환 박사님을 만나서 웃음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제가 정말 처음에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길가에 가서도 거리에서 웃음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웃음을 보게 합니다. 박수도 안 나고 총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누군가 하나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고 대학교 강의도 하고 방송계도 나오게 되고 제가 책임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황수환 박사님이 생명의 은인, 생명의 은인. 자, 어쩔 때 우울해요. 살다 보면 이렇게 목표물이 끊임없이 도망가요. 예, 잡히는 걸 싶으면 또 도망가고, 잡히는 걸 싶으면 또 도망가고. 여러분도 그런 게 있죠? 예, 이렇게 그 산초원을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힘든 시기 있을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네요. 이 세상에서 여자는 자기가 사귄 남자, 사랑한 남자 숫자만큼 바나나를 들고 가고, 남자들은 꽃을 들고 갔대요. 꽃을 들고 갔대요. 우리 선생님 꽃 맥송이 들고 가실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네? 많이. 정말 뭐 트럭으로 가려가는 거지, 정말. 근데 그 이제 저승으로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또 다른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꽃을 한 송이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서로 잘 아는데 얘가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잘 아는데 어떻게 너는 꽃을 한 송이만 들고 가냐? 아니 바람을 한 개만 가지고 가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트럭 두 대 실어보내고 떨어진 거 한 개 실어가지고 들고 가는 거야. 도와주세요. 예, 트럭으로 꽃송이를. 우리 선생님 왜 트럭으로 가져가시지? 새 트럭입니다. 우리 백발 선수는 내 트럭 선수. 예? 백발 선수. 아, 이 사모님 안 계시죠? 예, 저렇게 해변에서 공인이라고 찾는데 머리를 차가지고 누가 더 아플까요, 여러분? 누가 더 아플까요? 네, 머리가 더 아플까요? 네. 네. 이렇게 여러분, 그 우울증 환자는 항상 삶을 협착해서 본대요. 좁게. 네. 그래서 인생을 동굴로 생각해서 점점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안 만나고 점점 동굴로 들어가서 네. 살아가고 유리를 시켜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감적으로 안 좋은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업하다가 실패했을 때, 폭망했을 때 정말 안 좋은 생각만 막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우울증에 빠지더라고요. 예, 네, 안 좋은 생각만. 그래서 인생을 선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 오다 보니까 우리 모음까지 오는데 선들이 몇 개 있을까요, 여러분?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알아맞혀 보세요. 다 달라요. 달라요? 어디서 오세요? 예, 네, 인생을 선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선으로 어때요? 두 지점 간의 가장 짧은 거리가 터널이잖아요. 그리고 그 터널 지나면 바로 이렇게 광명 밝은 세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삶을 협찬해서 보지 말라는 거. 근데 우울증 환자들은 항상 안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자기 단점만. 아유, 내가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못났어, 나는 이렇게 가진 게 없어,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 그리고 장미꽃은 어떻게 펴요? 어떻게 펴요? 여기는 여름달에 피죠. 그리고 무지개는 어쩔 때 펴요? 비 온 다음에 되잖아요. 비 온 다음에. 근데 우울증 환자들은 항상 무지개가 떴으면 좋겠다고. 무지개가 떴으면. 여러분. 절망 더하기 희망은 100이에요. 네, 절망이 50이면 희망은 얼마예요? 50. 그러니까 절망이 90이면? 10. 절망이 100이면? 0. 네, 희망이 0일 때 자살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낙천적이라서 우울증에 걸릴 리가 없는데, 우울증에 어떻게 하면 우울증에 걸릴까 생각하다가 하루에 첫 번째 사슴을 썼대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왜이, 아우, 힘들어. 한숨을 쉬었더니 진짜 우울증 환자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울증이 나을까 했더니 하루에 천 번씩 웃었대요. 같이 웃어요, 여러분. 시작! 도와주세요! 천 번씩 웃었더니 우울증이 나아요. 여러분, 웃음이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예요. 우리 머리 한번 때려보세요. 우리 머리는 볼 때립니다. 볼 때립니다. 우리 머리는 단순해서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 못한대요. 그래서 가짜로 억지로 일부러 웃어도 진짜 웃음으로 착각하고, 네, 엔돌핀이 분비되고 엔게팔린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가 활성화되고 건강해진다는 거죠. 자, 오늘 한번 합시다. 자! 어느 집에 가장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집도 다 날리고 전부 그냥 빨간 딱 찍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도 다 날리고 그래서 월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7층짜리 지치 있는 아파트 이사를 갔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미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다행히도 낙천적이라가지고 파출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다섯 군데씩을 하는 거예요. 이 집 파출부 하고 또 이 집 하고 파출부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예, 그 갑질하는 또 사모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파출부 끝나고 항상 웃기로 했대요. 그래서 파출부 끝나면 하하하하하 나는 행복해질 거야, 잘 될 거야, 하하하하하하 몸에 쪽팔린 거 안 도와주시나요? 오늘 날 파출부 끝나고 집에 와서 집에 와가지고 웃고 싶더래요. 그래서 한바탕 으하하야 웃고 나서 집을 말아보니까 글쎄 그 다른 데서 왼수가 담배를 피고 있대요. 여러분 그 왼수가 누구예요? 왼수가 누구예요? 아, 사모님들은 또 남편을 왼수로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그 왼수한테 이렇게 웃어줬어요. 자, 손 들어보세요. 손을 다 떨어져, 손 들어보세요. 여보! 그 다음날부터 남편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투자, 수리자, 포자, 막 일, 절 막 해가지고 빚을 막 열심히 갚아가지고 1년에 빚을 갚고 막 전세를 사게 됐어요. 근데 이불을 무작위 싸다 보니까 거기에 봉투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이 봉투가 무슨 봉투일까요? 무슨 봉투예요? 무슨 봉투예요?
음식. 예.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여보 이게 뭐야? 여러보니까 여보 미안해. 나 힘들어서 먼저 살게. 얘들아 미안하다. 아버지 용서해라. 마지막 유서를 써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남편 한테 비우고 떨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여보 나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저렇게 파출부 하고 와서 또 나한테 그렇게 웃어주는데 나는 뭐야? 너무너무 창피해지고 아이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멈추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정말 그 뒤를 갖고 전쟁을 당했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부드러워요. 집에 가서 배우는 거야. 정말 현관에 가면서 자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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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야 여러분 웃음은 뭐예요? 자살도 막는다는 거예요. 자살도 정말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박수 안 나오는 게 웃겨 죽겠다.